저희 집엔 점프력 좋은 날쌘돌이 흑당이와 다리가 짧아 슬픈 짜장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종이컵 1000개! 이 종이컵으로 짜장이들의 점프력을 테스트해볼 겁니다. 라운드 1! 종이컵 1개! 첫 번째 도전자 짜장이! 종이컵 한 줄쯤은 걸어가듯 지나갑니다. 두 번째 도전자 흑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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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을 탐색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흑당이의 꼬리펠라! 이리와! 오!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흑당이도 1단계는 가뿐히 성공! 불편한 방에서 물이나 한 모금 하고 2라운드를 준비 중인데 방해하는 짜장이! 결국 방 안에 격리됐습니다! 라운드 2! 종이컵 2죠! 당당하게 나오는 도전자 짜장이! 종이컵 하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흑당이의 두 줄 도전! 뭐야? 진짜네 대표 날쌘돌이답게 쉽게 성공한 흑당이! 라운드 3! 종이컵 4줄! 짜장! 짧지만 튼튼한 짜장이 세 줄은 쉽게 성공해냅니다! 흑당아! 날쌘돌이 흑당이에겐 세 줄은 껌입니다! 라운드 4! 종이컵 4줄! 짜장! 이번에도 아쉽게 발톱에 걸려서 실패했습니다! 짜장이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4층 탑재 도전! 짜장아! 2차 시기는 멋지게 성공한 짜장이! 흑당아 점프! 이리와! 점프력 좋은 흑당이는 4층도 가뿐히 성공합니다! 라운드 5! 종이컵 5줄! 흑당아! 높아진 종이컵에 선뜻 뛰지 못하는 흑당이! 흑당아! 가장 낮은 쪽을 공략하는 똑쟁이입니다! 한 번 더 해봤지만 망부석이 돼버린 흑당이! 5층 도전은 여기까지! 흑당아! 달려오다가 높은 높이에 당황한 짜장이! 종이컵 앞에서 한참 고민하던 짜장이는 결국 불도저처럼 종이컵을 밀어버렸습니다! 짜장이는 자기 앞길을 막은 종이컵을 아주 혼쭐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짜장이는 종이컵을 넘는 것보다 찢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